일어나. 7시 반이야. 여보. 아침 일어나. 아, 왜 배를 때려. 일어나라고. 7시 반이야. 여보. 오늘 있잖아, 아버님. 포항에 내려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신대. 그래서? 그래서는? 아버님 안 계시면은 우리 결혼기념일에 낙산 내려가기로 한 거. 그 눈치 안 봐도 되잖아. 우리 둘만 간다고 얘기 꺼내기도 그랬는데 잘 됐지 뭐. 응? 자, 얼른 이불 개고 우리 아침 들어요. 자. 야, 어떻게 좀 안 되냐? 아, 그럼 8월 3일 1박이라도. 뭐 20일까지 꽉 찼어? 아, 큰일 났네. 아니, 결혼기념일이라 마누라가 두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깜빡해가지고. 오늘은 일찍 왔네. 오늘은 지가 본다 그래서. 당신 나 걔네 금요일까지 봐주면은 총 얼마 버는 줄 알아? 자그마치 45만 원이야. 그래? 내가 그 돈으로 낙상화 갖고 당신 회 질리도록 사줄게. 기대.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 반바지 하나 샀지. 자, 봐봐. 바닷가에서 입으면 좋겠지? 어? 여보. 왜? 저기 있잖아, 그 콘도 말이야. 예약이 안 됐어. 뭐? 아, 예약했다고 그랬잖아. 아휴, 좀 일찍 해놔야 되는 건데. 아, 내가 그 얘기를 언제부터 끊은 건데 그게. 미안해, 깜빡해가지고. 호텔은? 호텔도 없어? 어, 다 알아봤는데 다 찼대. 이번 주가 휴가의 피크라서. 저기 바다 나중에 가고 대신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. 어? 아, 됐어. 그럼 그렇지. 내 팔자에 바다는 무슨 바다야. 응? 평생 방구석에서 늙어죽어야지. 엄마가 다 꾸미는 거야? 끝내주게 재밌게 꾸미고 있어. 짜잔! 미나야, 이 버터나 여기 뜯어진 데 있어. 서재! 형부! 안녕하세요. 그래. 이게 다 뭐야? 우리 부녀회에서 이번에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에 가서 인어공주 뮤지컬 하거든요. 근데 서재 혹시 그 콘도 하라고 할 데 없지? 콘도요? 글쎄, 왜요? 아니, 8월 3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. 근데 내 콘도 예약해놓는다고 그래놓고 그냥 깜빡해갖고. 8월 3일이면 지금 알아봐서는 어디도 없을걸요? 아이씨, 윤희 엄마 완전히 삐졌는데. 선물 하나 하시고 근사한 식당 가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잘 달래보세요. 아, 이번엔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. 아, 두 달 전부터 얘기한 걸 깜빡했으니 얼마나 성의 없어 보여. 아, 그럼 성의 있게 애교 좀 떠세요. 어떻게 해? 뭐, 뭐든 언니를 위해서 성의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면 되겠죠, 뭐.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깜짝 이벤트? 네. 뭐로지? 이런 거나 해볼까? 이거요? 이런 거 하면 좀 성의 있어 보일까? 웃기기도 하고. 니들은 마침 다 있었구나. 지금 오세요? 그래. 근데 그게 뭐예요? 니들이 아빠 좀 도와줘야겠다. 뭘요? 이벤트요? 그래, 어차피 깜짝 이벤트인데 우리가 이 탈을 쓰고 뮤지컬처럼 하는 거야. 그럼 성의 있어 보이지 않겠니? 아우, 애들도 아니고 무슨 탈을 쓰고 그런 걸래요. 아, 재밌잖아. 엄마가 볼 때도 웃길 것 같고. 그냥 좋은 데 가서 식사나 하세요. 아, 물론 식사를 하지. 그 전에 이런 깜짝 이벤트 하나 하는 게 좋잖아. 너무 유치하잖아요. 너무 유치해요. 맞아요. 아, 자식들아, 뭐가 어때? 길거리에 나가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엄마 화 좀 풀어주자는 건데. 아, 그래도 너무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아, 자식들 그거 참,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. 허재면 허지. 니들 어차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날 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.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해줘. 자, 다들 하는 걸로 해. 어? 내일서부터 모레 나까지 엄마 없을 때 잠깐만 연습 보는 거야. 뭐 그냥 간단한 율동 몇 가지만 맞추면 돼. 알았지?
아, 영삼아, 이삼아, 아빠 왔다. 아유. 어, 다녀오셨어요. 오. 누나. 어, 아직 안 왔는데? 뭐? 오늘 연습한다고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? 여보세요? 야, 너 어디야 지금? 어? 아니, 너 오늘 연습한다고 일찍 오라고 그랬잖아. 뭐? 아, 빨리 와라. 아, 정말. 야, 너 끊어낸 대로 바로 와. 아, 자식 진짜. 아싸, 그럼 오늘 연습 없는 거죠? 야, 연습 왜 안 해? 우리끼리라도 해야지. 아, 왜 우리끼리 왜 해요? 아, 시끄러.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인어공주 테이프 꽂아놔. 내 방에 있다. 아이씨. 야, 너 왜 올라가? 형도 나갔어요. 뭐? 혜민 누나 전화 받고 나갔어요. 이 자식들이 진짜? 너 저녁은 먹었어? 다녀왔습니다. 니들! 이리 와봐. 야,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? 어? 엄마 아빠 기념일에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할래 진짜? 아, 아빠 그냥 저녁 근사하게 드세요. 네, 제가 살게. 임마, 저녁은 이미 해놨어. 엄마 기분 좀 풀게 깜짝 이벤트 좀 한번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? 아, 임마, 넌 왜 도망가? 어? 아, 왜? 이것들이 그냥 내일이니까 알아서들해.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까지 다 모이는 거야. 알았어? 꼭 화를 내 이것들이. 아, 이 자식들 어저께 그렇게 시간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. 야, 너라도 얼른 이거 입어. 춤은 안 추면 안 돼요? 야, 춤을 안 추면 뭘 보여주냐 임마. 야 임마, 너 지금 미시야? 아, 저기 차가 좀 많이 막혀서요. 지금 꽃 쌓았어요. 아, 꽃은 이미 사 나왔어. 야, 얼른 이거나 입어. 예? 아니, 이거 안 입으면 안 돼요? 아, 입어. 시간 없어. 아이, 가뜩이나 늦어 죽겠는데. 아이, 영삼이 자식 아직 안 나타나네. 아, 이 자식이 내 말을 말같이 안 느끼나. 난 그냥 이거 이렇게 걸치고 하면 안 될까요? 아, 입으라면 입어! 아, 어저께부터 짜증나게 진짜. 아, 너무 웃기잖아요. 웃겨도 해! 웃기려고 하는 거야. 그거 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하셔야지. 아, 난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니? 네 엄마 화났으니까 풀어주자고 하는 거 아니야? 꼭 오는 것도 날 큰소리치게 하고 있어, 진짜. 고맙습니다. 야, 인마! 미치네, 지금! 자, 엄마가 들어오면은 일단 다들 숨어있다가 윤영이가 음악을 틀면 한 사람씩 확 튀어나가는 거야. 자, 해보자. 자, 엄마 왔다. 윤영이 음악 틀었다 치고 짜잔. 자, 다음은 윤영이. 야, 좀 확 튀어나가야지 인마. 다음 영삼이. 야, 좀 열심히 좀 해라, 열심히. 다음 이삼이. 야, 이 자식들아, 이렇게 성의 없이 올 거야? 자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. 야, 니들 정말 이럴 거야? 너무 더워요. 좀 참아 임마. 연습할 시간도 몇 분 안 남았어. 아, 저기 아빠 그냥 저녁이나. 다 쉬고 집중이나 해. 왜 자꾸 날려 난리가, 어? 여자 끼고 놀고. 아! 자자자자, 저 반대로. 아! 또 놀고. 아, 왜 자꾸 내 말 걸어? 아, 뭐 임마! 아, 조용히 안 해, 니들! 진짜, 이씨. 어? 조용히 해! 아이씨, 저 안 할래요! 뭐? 어, 엄마한테 아빠 잘못해놓고서 왜 우리 이런 거래요? 아이씨, 저 안 할래요! 아이씨. 입어, 얼른. 아, 싫어요! 입어, 안 입어! 아, 싫어요! 이 자식이 진짜!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. 야, 나 비겨! 니들도 다 똑같아. 이 이기적인 자식들아. 어? 네 엄마 기분 좀 풀어주자고 그 깜짝 이벤트 한번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? 관둬! 그만해! 니들 하기 싫으면 관둬. 나 혼자 할 테니까 관둬, 자식들아! 에이!
어디 갔나? 어? 아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I'm not sure they work all day. I'll win the sun this late away. For I wish I'm faint. One day when the boss went hungry.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. 네, 고맙다. 아이고 세상에.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연습했어? 아 여보 미안해. 아, 당신은 이게 뭐야? 아이고, 정말. 네, 고맙다. 다들 더운데. 아, 난 이런 것까지 할 줄 정말 몰랐지. 아, 진짜. 좋았어? 너무 좋았어. 고마워, 여보. 그래. 하여튼 저기 더운데 너희들 얼른 옷 갈아입어. 어? 네. 그리고 너무나 고생 많았다.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기분이야. 엄마가 나가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. 저 정리는 내가 예약했어. 응? 아니 웬일로 당신이 다 저녁을 예약했어? 아이고 참. 아, 너희들 수고했다. 아까는 화내서 미안하다. 아니에요. 얼른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들 나와.